아무도 모르는 기묘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청년 왕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가 부자도 아니고 특출한 재능도 없는데다 그렇다고 호감이 가는 외모도 언변도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는 한 도사를 만났다. 너는 왜 매우 불평하며 사느냐? 보면 모르십니까?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못생긴 데다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한 푼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망했다고요. 그래, 듣고 보니까 I'm sorry. 그러면 내가 너한테 특별한 능력 줄게. 능력이요? 그게 뭡니까? 그거 바로 모든 병 치료하는 능력이야. 정말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요? 대신에 대가 있어. 그거는 바로 치료하는 사람 병을 네가 대신 아파해야 돼. 며칠만, 며칠만. 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Why? You don't want it? 그러면 계속 이렇게 루저로 살아. 찌질찌질. 왕이는 고민을 하다 결정을 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오케이. 이 종이에 사인해. 왕이가 사인하자마자 도사는 사라지고 왕이도 바로 잠에서 깨고 말았다. 비록 꿈이었지만 하도 괴상하고 생생해 왕이는 찝찝한 마음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없어 왕이는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며 툴툴거렸다. 이거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네. 이런데도 쓸데없는 개꿈이나 꾸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때 웬 예쁘장한 처녀가 다가와 왕이가 파는 물건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와, 예쁘다. 어떤 남자가 저런 미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왕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처녀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다. 이보요! 왜 그러세요? 이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왕이는 처녀를 돕기 위해 그녀의 몸에 손을 댔다. 그때였다. 왕이의 몸속으로 악령이 스며들듯 어떤 어두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를 어지럽게 했다. 순간 휘청했지만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쓰러졌던 처녀가 정신을 차리며 깨어났다. 그리고는 왕이를 보고 말했다. 당신이 내 병을 치료했나요? 사실은 이러했다. 그 처녀는 오래전부터 극성 빈혈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갑작스런 빈혈 증세로 쓰러졌던 그녀에게 왕이가 손을 대자 신기하게도 빈혈이 말끔히 치료됐던 것이다. 그때 왕이는 깨달았다. 왕이가 꾼 꿈이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꿈에서 만난 도사의 말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처녀의 병을 고쳐준 대신 왕이가 그 병으로 인해 며칠간 고생해야만 했다. 자신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이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병도 치료해보기 시작했다. 처녀 때와 마찬가지로 악령 같은 어두운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대신에 상대방은 병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그러자 왕이가 기적의 치료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를 찾아왔고 왕이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도왔다. 당연히 왕이는 후와 인기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처음 자기가 치료해 주었던 처녀 루엔도 신부로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수록 그들의 병이 왕이에게 옮겨와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급기야는 죽을 것 같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부인 루엔이 말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치료하지 마세요. 그러다 당신이 죽을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먹고 살겠소? 방법이 있어요. 당신 이름으로 병원을 차리세요. 그리고 의원들을 고용해 당신 대신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구려. 왕인은 부인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짓고 유능한 의원들을 고용해 환자들을 치료하게 했다. 그러자 왕인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왕이의 죽마고우인 친구가 찾아왔다. 왕이,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네. 제발 내 딸을 살려주게. 미안하지만 의원들을 찾아가게. 자네 의원들은 할 수 없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네. 왜냐하면 자네 딸의 병이 되려 나를 죽일 수 있거든. 나도 살아야 하지 않나. 그만 돌아가게. 왕이는 죽마고우인 친구의 청을 거절했고 얼마 후 친구의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왕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에게서 이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떠났음을 말이다. 그와 동시에 이상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죽마고우인 친구에게 자신과 같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왕이는 소문을 애써 외면했다. 건강이 날로 나빠지고 있지만 차마 친구를 찾아가 고쳐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자신의 아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이었다. 자신도 어떤 의원도 치료할 수 없는. 하는 수 없이 왕이는 아내를 업고 친구를 찾았다. 내 아내가 죽어가네. 부탁이네. 제발 내 아내를 살려주게. 자네 무슨 낯으로 날 찾아왔나? 자네는 내 딸이 죽어갈 때 외면했네. 미안하네. 내 아내만 고쳐준다면 내 전 재산을 자네에게 주겠네. 친구는 물끄러미 왕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 재산 따위는 필요 없네. 그래도 자네 아내를 고쳐주지. 고맙네. 고마워. 친구는 약속대로 왕이의 아내를 고쳐주었고 왕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왕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일주일 만에 왕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왕이가 죽기 전날 밤 친구가 조용히 찾아와 이런 말을 남겼다. 자네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서 왔네. 자네가 꿈속에서 본 도사를 나도 만났다네. 그렇군. 그래서 자네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군. 그래.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왕이한테 옛날에 준 능력을 빼앗아 갖고 I'll give it to you.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네가 every time 사람들 치료하잖아. 그러면은 그 병이 완전히 왕이가 알게 될 거야. 왜냐면 because it was our contract. 그게 내가 왕이랑 맺은 계약이었어. 그렇다. 왕이가 멈춘 치료는 그의 친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대신 왕이는 계속 환자들의 병을 쉴 새 없이 앓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